자, 오늘은 노노 위정편 4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왈 오, 십, 유, 오, 이, 지, 우, 학, 하고. 예, 아주 유명한 장이네요. 공자님 말씀에 나는 십, 하면 10살이에요. 그리고 유, 오니까 15세를 십유오라고 했어요. 15살에 지우학하고, 학은 학문이에요. 학문에 뜻을 두었고, 15살쯤부터 학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뜻을 두었다. 고자의 15이 입태학이라, 고자, 이거는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15이, 즉 15살에 입태학이라, 태학이라는 그 지금 말하면 대학입니다. 태학에 입학을 했다. 심지 소지를 위지 지니 심지 소지 할때이 지자는 앞에 있는 지자는 마음이 이렇게 해석하고요. 마음이 갈 지자에 밑에 거는 가는 바를 일러서 이를 위자죠. 일러서 뜻이라고 하니 마음이 가는 것을 뜻이라고 한다. 뜻짓자. 차소위학은 여기서 이른 바 학이라는 것은 즉 대학지 도야니 대학의 방법이 되니 지호차 즉 뜻이 여기에 있게 되면 염념재차이 생각할 염자죠. 생각하고 생각하여 여기에 있기를 즉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위지불념의라 그것을 하는데 즉 공부를 하는 데에 싫어할 염자 염증을 느낀다 할때 염자예요.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30이 입하고 아까 15살에 뜻을 두었다고 했어요. 이제 15년이 흘렀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면 15년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5살이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네. 그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서 계속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15년이 흘러서 30살이 됐어요. 30에 입하고 30살이 되면 입, 확립이 되는 거야. 딱 자신의 입지가 딱 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립이 되고 유의 자립 즉 써 자립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 있으면 30살쯤 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취직도 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수지고의 그것을 지키기를 굳을고자야 단단히 지키고 판단을 시켜서 이 무소사지라 여기 뜻지자는 방금 전에 말한 15살에 뜻을 두었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뜻에 일삼을 바가 없는 것이다. 뜻에 일삼는 것은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지나고 나면은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40이 부룩하고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40세에는 불혹, 혹자는 이게 의혹, 의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임 이런 거예요. 40이 되면은 확고부동해서 딱 내가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혹하지 않고. 사물지소 당연의 사물의 마땅히 그러한 바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바에 있어서 개 무소의즉 다겠자죠? 다 의심할 바가 없게 되면 지지명이 그것을 알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면서 보셔서 무소사수이라 아까 그 지킨다 했죠? 40이 되면 30에 입한다 그러니까 여기 수지고라 했지 그거를 뜻을 굳게 지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데에 일삼을 바가 없더라 이거지.
52, 지, 천명하고 이제 쉬운 살이 되었어요.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고. 천명이란 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는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을 천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천명은, 즉, 천도지 유행이, 곧 천도의 유행하는 것,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부어 물자니, 이런 사물에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 내 사물 소이 소이 당연지구여라. 곧 내자죠. 곧 사물의 소이 당연지고, 당연한 그 이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그 원인, 그런 것을 말한다 해야지. 지차 즉 이것을 알게 된 즉, 지 극기 정이 아는 것이 그 정밀한 것, 지 극기 정이 부록은 지 극기 정, 지 극기 정, 그 정밀한 것을 극도로 알게 되어서 세상의 오묘한 이치의 극처까지 알게 되어서 부록은 40세에 부록이랬죠? 부록은 우부족원이라. 부록은 또 좋게 말할 게 못되더라 이거죠. 60이 이순하고 60살이 되어서는 이순 귀자 순할 순자야. 귀에 거슬리는 게 없어. 모든 것을 무슨 말하면 아 저건 절에서 그렇구나.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듣는 대로 다 이치에 맞게끔 이렇게 다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성입심통하야 소리성자지요.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심통 마음이 통해서 무소위역하니 그 위자는 어긋날 어길 위자고 역자는 거슬릴 역자요. 어긋나거나 거슬리는 바가 없게 되니 지지지지에 아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의 지극한데에 불사이 되게 하라. 생각지 않아도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경지가 바로 60의 이순 경지더라 이거지. 70이 종심소육하야 불유구호라. 70세가 되어서는 종심소육 쫓을 종자예요. 그죠? 하고자 할 욕자니까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행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먹은 대로 한다 하더라도 불유구호라 유자는 넘을 유자고 구는 법도라는 뜻이에요. 법도로에 넘지 않더라. 이 경지는 뭔가요? 내가 곧 법이리더라 그런 얘기지. 종은 수야오 구는 법도지기니. 여기 종자는 따를 종자지니까 따를 숫자의 의미고 구는 법구자예요. 법도의 기. 기는 기구, 도구. 원래는 구라는 게 이렇게 뭐 재는 그 기구였다 그래요. 그러니 소이위 방자야라. 그것은 뭐냐면 이 방이 모방자니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릇. 여기다 이만큼 담으면 한 대가 된다든지 한 마리 된다든지 그런 그 도구네요. 수, 기, 심지, 수, 지, 소유기.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자, 불과어 법도 아니 스스로 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니, 행지에 불면이 중요하라. 편안하게 행하면서 행하는 자리에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중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중자는 맞을 중자야, 적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자왈 공자는 생이 지자야로되 정자가 말하기를 공자님은 생이 지자야로되 태어나시면서부터 아시는 사람이었어요. 뭘 알았을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물의 명칭이나 예의 법도 이런 것들 뭐 모르고 그거에 대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성인은. 언역 유학이 지는 말하되 또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이르렀다고 하신 것은 소위 면진 후인이라. 그것은 후인, 우리 후배들을 힘써 나가게 하신 말씀이다라 이거죠. 입은 30세 입이라겠죠? 입은 능잘 입어 사도야요. 입이라는 것은 능히 스스로 이 도에 서셨다는 말씀이고, 불혹 즉 무소의요. 의혹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이 도에 있어서. 지 천명은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궁리 진성야오. 이치를 연구하고 성품을 다 했다는 뜻이고, 이수는 소문이 개통야오. 귀가 순해진다겠지요? 이수는 듣는 바가 다 통한다는 뜻이고, 듣는 대로 다 이치에 통한단 말이지. 종심소욕 불류구는 마음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행동으로 옮겨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죠? 70에. 그것은 즉 불면이 중이라.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맞았다는 것이다. 이거지. 우왈 공자 자언 기 진덕지 서 여차자는 또 말하기를 공자께서 스스로 그 진덕지서 즉 덕에 나아가는 순서가 여차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인이 미필련이로되 성인이 반드시 그러하신 것은 아니로되 단 위학자 입법하야 다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입법 법을 세워서 사지 영과 이후에 지나고 영과라는 것은 이렇게 저런 웅덩이를 팠을 때 이렇게 파지죠? 거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물이 꽉 거기 차고 난 다음에 벗어나지. 네, 그게 영과예요. 그 과에 가득 차고 가득 찬 다음에라야 진하고 앞으로 더 나가고 뻗어나가고 이렇게 깊은 샘을 파면 이렇게 구덩이가 생기잖아, 그지? 그 구덩이에 가득 차는 것이 영과예요. 가득 찬 다음에 물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이제, 그죠? 성장 이후에 달인이라. 성장, 문장을 완성한 이후에 달이라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거지. 즉, 여기부터 가까운 데부터 멀리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거지. 호시왈 성인지교. 호시가 말하기를 성인의 가르치심이 역 다술이나 또한 방법이 많기도 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기유는 그 요점은 사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실기 본심 이이니 그 본심을 잃지 않게 하실 따름이니 욕, 득, 차심제 이 마음을 터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지호 성인 소시지학하야 오직 성인께서 소시지학 보여주신 바의 학문에 뜻을 두어서 순기서이 진언하야 그 순서를 따라서 따를 순자 따라서 진언 앞으로 진보해서 나가서 지어 일자 불존하고 만리 명진지후즉 일자 불존 이 자자는 흠집 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병이라도 보존됨이 없고 조금도 흠집이 생기지 않고 만리 명진지후 만리는 온갖 이치를 분명히 다 밝히는 데에 이르는 즉, 기 일용지간에 본심이 형연하야.
그 일용지간이라는 것은 늘상, 늘 평소에 그 날로 쓰는 사이에, 즉 평소에 본심이 형연하야, 본 마음이 밝을 형자야, 밝아져서. 수소 의욕이 막비 지리니 뜻할 의자고 하고자 할 욕자니까 뜻하는 바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른다 하는 것이 따름이 막비 지리니 지극한 이치 아님이 없게 될 것이니 개 심즉체 욕즉용 체즉도 용즉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마음은 곧 본체가 되고 욕심 하고자 하는 것은 곧 용처가 돼. 즉 본체로 말할 때 체와 용으로만 보는 근본 체 용은 쓰여짐이죠. 체는 곧 도가 되고 용은 곧 의리가 될 것이니 의리가 되어서 성위유리 신위도이라. 소리는 법도가 되고 법률이 되고 예, 운율이 되는 거지. 운율이 되고 신위도 자신은 법도가 될 것이다. 우왈 또 말하기를 성인이 언차하야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 이, 시, 학자, 당, 우유, 함영하야 불가엽 등이지니요. 한편으로는 일, 이, 시,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유, 마땅히 우유 함영하여. 우유라는 건 넉넉할 우자고, 유자는 헤엄칠 유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자기가 하는 거에 넉넉하고 헤엄친다는 거 뭐야? 그 속에서 계속 논다는 뜻이지. 그죠? 수용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함영이라는 것은 마음속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푹신 기르는 거. 길러서 불가 엽등이지니요. 엽등은 등급을 뛰어넘는 게 엽등이에요. 엽등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뜻이고, 이, 이시, 학제, 당, 일취, 월장하야, 불가 반도이 폐라.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당, 일취, 월장. 이게 취자도 나갈 취자고, 장자도 나갈 장자예요. 마땅히 날마다 앞으로 나가고, 달마다 성장을 해서. 일취월장이란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야. 날로날로 발전하고, 달로달로 발전해서, 불가 반도의 폐하라. 반도는 중간에 그런 뜻이죠. 중간에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더라 이거지. 우는 위 성인이 생지 안행하야 고무 정루지 점이나. 우는 주자가 당신의 견해를 밝힌다 했죠? 나는 이르되 성인께서는 생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시고 안행 그 이치를 편안하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지 안행하여서 고, 무, 정누지점이나, 진실로, 적, 누. 적자는 싸울 적자고, 누자는 포갤 누자지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점차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것들은 없어. 그지? 그러나, 연이나, 기심은 미상자위 이지차야니. 그렇지만은 성인의 그 마음은 일찍이 스스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시기 일용지간에 그 일용지간 늘상에 평소에 필요 독학기지니 인 불급지작으로 반드시 독학기진 혼자 당신 혼자서 그 진보해 가는 것을 독각 기진
그 나감을 홀로 깨달은 것인데, 깨닫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거단 말이지. 당신도 아무래도 아하, 내가 저건 이렇게 미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인기 근사 근사이 자명하야. 그래서 그 근사한 것, 그 비슷한 것으로 스스로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요학자로 22측, 즉 위측이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으로서 법칙을 삼게 해서 자면이요, 스스로 힘쓰게 한 것이고, 비심실자성이 고위시퇴탁야라. 마음은 실상 스스로 성인이면서 일부러 퇴탁, 이렇게 물러나고 의탁하고자 해서 하신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 공자님의 본 마음으로 이렇게 단계를 학생들한테 제시한 것이지, 당신은 거기 딱 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후 범언 겸사지속이 의계 방차라. 뒤에 무릇 겸사로 말씀하신, 겸사가 뭔지 아시죠? 겸양으로 한 말씀들이 의계 방차라 뜻이 다 이거와 비슷하다 이거죠.